포스코 퓨처엔 바로 한번 네. 여쭤볼게요. 평당가는 37만 원이시고 30% 들고 계십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, 중기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은지 여쭤보셨는데 지금 매수 단가보다는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30만 원 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. 이제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전문가님, 포스코 퓨처엠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? 네, 일단 보유 의견이고요. 자, 최근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바닥권 24만원, 25만원권에서 지금 일단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닌, 지금 한 달 반여 정도 지금 일단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쿼드로 위칭데이에서, 약간 좀 조정이 살짝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좀 보여지는데요. 제가 보는 관점은, 지금 32만원권이면 오히려 이제 매수의 관점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, 단기적인 관점은 그 지금 32만 원 지난 그 3월 4일 날 33만 원 고점 찍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고점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관점은 이제 약간 좀 매도가 나온 자리이고 근데 중기 지금 가격권에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막 30만 원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셨으니 이 하단선만 이제 가격만 정해 놓고 그리고 상단선 돌파의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하단선은 61선이 지금 31만 원 선이에요. 그래서 61만 원, 31만 원 선의 지지와 당분간은 31만 원, 34만 원에 약간 박스가 좀 진행이 되면서 저는 여기 돌파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시간이 37만 원 돌파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니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그 인터패트리가 좀 끝나고 그리고 어제 이제 신고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만, 한 번 더 좀 그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, 오늘 이 커더로 위칭되고 약간 좀,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.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이제 공매도가, 조금 더, 거래소 쪽에서는 공매도 전량이 좀 제일 많은 종목이다 보니, 예, 요게 좀 아래쪽으로 밀어내는데, 뭐, 밀려봤자 60일선이다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, 31만원, 34만원에 좀 박스 전략이고, 4월 달 좀 넘어가면 37만 돌파하지 않겠냐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보유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.